40페이지에 문제 5번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5번하고 6번에 대한 거는 수요가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하나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한쪽만 정리가 돼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에 보시면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거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일단은 그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가 포함이 될 거고요. 거래세 인상은 해당이 안 되고요. 대출금리 하락은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출제자들이 의도했던 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죠. 예. 가격 상승의 기대는 이게 수요 변화 요인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얘기죠.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거 하나를 유인 지문으로 넣은 거고요. 인구 감소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일단은 기역에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게 포함이 돼야 되니까 기역을 푸는 순간에 2번하고 5번은 답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는 거기서 거래세 인상이니까는 니은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남는 게 1번하고 4번인데 차이가 리을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결국은 리을을 포인트로 해서 키로 해서 냈던 문제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요. 아, 이게 5번에서 6번이군요. 이게 5번 문제고요. 6번 문제는 5번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난이도가 있냐면 올바른 게몇 개냐를 물어본 거죠. 이거는 객관식을 가정한 주관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문제가 물어본 거는 좌측 이동이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거를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실질 소득 증가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5번 문제도 기억은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고, 그렇죠? 그 밑에 첫 번째도 실질 소득 증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호도 감소는 포함이 되죠. 수요가 감소할 거고요.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 있죠. 예, 요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정리하실 때 이렇게 수요가 변하게 됐을 때 공급 측의 요인을 하나 줘요. 공급 측의 요인은 이건 공급이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빼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체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대체재 보완재 개념을 아냐 이런 얘기죠. 그죠? 대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 해당 주택 있죠?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 대체재 있잖아요. 대체재. 대체재가 가격이 하락했죠? 예. 그럴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해당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니까 예, 이게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인구 감소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기서는 이거 두 개를 포인트로 해서 문제를 준 거죠. 대체재 보완재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 여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선호도 감소 하나,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그 다음에 사회적 인구 감소, 요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7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그죠? 자, 작년 표현상에서 특징은 뭐냐면 이걸 물어본 거죠.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죠. 우측, 좌측, 위에, 아래.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상향이라는 거는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고,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좌측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좌하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수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이렇게. 그러면 거기, 자, 1번 지문에 보시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거는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곡선상에서 이동이니까 수요의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곡선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수요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좌하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지문은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가야 되죠. 근데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럼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좌하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고요. 그죠? 우측인데 위로 올라가니까 우상향이라고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요,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해요.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좌하향으로 방향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아 우측으로 이동하는구나 그걸 얘기하는데,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좌하향으로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항상 이 대체관계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자, 관련 재화의 가격이 있죠. 얘가 변하면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대체재인 단독주택이 있죠. 얘가 가격이 뭐 했대요?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당 재화가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걔가 답으로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상에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예, 그다음에 대체재 보완재 관계는 반드시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되더라. 예, 이런 얘기고요. 예, 8번을 준 거는요. 이제 공급에 대한 거를 준 거죠. 예, 거기서 보시면 자,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예, 그러면 공급 변화 요인 중에서 보면 지역지구제 같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뭐 이런 거죠.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이거를 해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죠. 지금 과천 주변에 그린벨트를 지금 풀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택지로 용도 변경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부동산의 실제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죠? 인플레이가 높아지게 되면요, 우리가 투자론에 사는데 인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구매력이. 예, 그래서 실질 임대 수익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이 있죠.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토지 가격의 상승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요소로서 토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 것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기준금리의 하락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키죠. 그러면 공급자의 수익이 개선이 되죠. 높아져야 되는데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 공급의 결정 요인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가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많이 해보신 거죠. 자, 우리가 공급 변화 요인이 있죠. 그 다음에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죠. 공급량 변화 요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건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어요. 공급 변화에는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당 재화를 뭘 줬냐면 주택을 준 거죠. 주택의 공급 변화인과 공급량 변화인이 옳게 묶이는 걸 보러 왔으니까. 그러면 주택의 공급량 변화인을 준 거는 주택 가격밖에 없죠. 그 답이 1번이죠. 공급량 변화율은 주택 가격밖에 없으니까 주택 가격 상승 나머지는 뭐 많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공급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배열을 깔아준다는 거 거기에다가 대체재 보완재 개념만 알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10번에 대한 것을 보시면.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거를 봤을 때 거기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어때요? 같죠? 예. 그러니까 대체재 관계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대체재.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자, 여기서 관련 재화가 아파트라고 보시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뭐 해요?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죠. 여기는. 대신에 대체재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네, 얘가 증가하죠. 그러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니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화살표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요.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은 감소하겠죠. 즉 건축 기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시장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공급자는 손해보고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틀리겠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급자들은 자 공급의 법칙을 보시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죠. 그렇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겠죠. 이윤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러면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면 주거 용지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 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비탄력적. 근데 이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의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해놨죠.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요게 가격이고요. 이게 수요 곡선을 나타내요. 이게. 그랬을 때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게 무슨 비용을 가리키냐면요.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을 가리켜요. 한계 비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하고 이 가격 곡선이 있죠. 요게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생산이 이루어져요. 요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은 이렇게 평균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있죠. 예, 이게 가격 곡선과 일치할 때, 예, 그때 최적의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표현까지 언급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마지널 코스트 커브라고 그래갖고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여기에는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계 비용이라는 건요. 한 단위 더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증가하는 비용이에요.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면. 근데 평균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을 늘릴수록 생산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예, 요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시장 가격과 예, 그 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 참고하셔도 돼요. 그게 이 표현 자체는 거의 잘 뭐 인용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일단은 이거 항상 기본이죠.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고요.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죠. 이게 공급 법칙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 표현은 뭐 이런 얘기죠. 이 상태에서 가격은 그대로인데요. 뭐가 증가했냐면 소득이. 그래서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동을 시켜서 표시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요. 얘가 만약에 평당 천만 원이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아파트 수요량이 있어요. 얘는 변화가 없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불변인데 왜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냐면 이게 늘어난 거죠. 소득이. 그러니까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네. 그러면 이때 얘를 변화를 주는 거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가격 외의 요인이니까 이렇게 곡선이 이동하면서 변화를 표시하는 거. 그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2번을 준 거죠.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내는 스톡 개념이라고 그랬을 때 이 스톡은 저량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그때 당시에 이거 20회 때 출제했을 때도 학생들이 반발을 좀 했었죠. 스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저량이라고 안 해주고 왜 스톡이라고 했느냐. 우리 보러 2개국 하라는 얘기냐 뭐 이래가지고 또 난리 한번 났던 적이 있죠. 예.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는 잘 안 해주죠. 예. 그래서 가만히 그 기출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보시면 결국은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는 애들을 계속 표현을 조금씩 달리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은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죠. 12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요,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무슨 개념이라고 그러냐면 유량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규주택 공급량이라든가 주택 거래량 있죠. 이건 다 유리한 개념이에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측정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2019년 4월 현재, 그죠? 이 도시의 주택 총량이 150만 채예요. 그러면 이 전체 총량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시점이 주어져야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150만 채라는 거는 2019년 들어와서 공급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양을 다 합한 게 절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파악이 되죠. 근데 요 150만 채 중에서 2019년에 새롭게 신축된 주택이 얼마냐 이거죠. 그걸 파악하려고 그러면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뭐 예를 들어서 4월 10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설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 4번 지문을 보면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은 주택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죠. 공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단가가 낮아져서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좀 아까 설명해드린 거지만 용어상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균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단위당 생산 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책론에서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요, 총 생산비를 총 생산량으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제품 하나 만들 때 총 생산비가 만 원일 때요, 생산량이 10개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한 생산 단가가 1,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생산비가 만 원일 때 총 생산량이 100개라고 그러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한 단가가 100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구축했다는 얘기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물건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단위당 생산 원가가 줄어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을 준 건데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부동산 공급을 얘기할 때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급은 위치의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증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인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독점적인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3번에 보면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서 비독점적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부증성에다가 우리가 붙여줘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은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죠. 예,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뭐 공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탄력적인 것은 부증성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이 개별성으로 해서 독점적인 공급이 되는 것은 모든 토지의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겠죠. 예, 그래서 독점적인 공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용어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이런 표현 정도까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이게 시험에서 자주 인용하거나 그런 표현이 아닌 거죠. 그냥 그해 시험 문제에 한번 들어온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돼요. 13번에 보시면 자,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자, 공급 곡선을 이제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우측 이동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뭐 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올해 작년 출제자가 올해 한번 또 들어간다 그러면 공급에도 방향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수요 곡선에 대해서는 우상향, 좌하향 이렇게 얘기했었죠.
공급에서는 우하향과요 좌상향에 대한 두 가지가 표시가 돼요. 자, 여기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요. 근데 우측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 이동, 우하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증가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가죠? 그럼 좌측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좌상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감소할 때. 그럼 결국은 이게 우하향이라는 얘기는 우측이 이동했다는 얘기고 좌상향이라는 것은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방향을 표시한 것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우측으로 갈 거고요.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이 증가해서 우측으로.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이 됐으니까 역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한 것도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 증가의 요인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죠. 예, 그러면 또 공급에도 당연히 줄어드는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을 3번을 줬어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상에서는 간단하게 언급 찾을 수 있게끔 주는 거는 1분 안에 이론은 풀 수 있게끔 다 배열을 해줘요. 오래 걸리지 않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4번에 보시면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거래량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때만 나오지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균형 임대료라든가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균형 거래량이 발생할 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일치해요. 그래서 거기서 균형 임대료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같은 해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 수요량도 80이고 공급량도 80 있죠. 예, 네, 일치하잖아요. 그때 왼쪽으로 가면은 월 임대료가 6만 원이라고 돼 있죠.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맞추라고 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가시게 되면 15번, 16번이 있는데요. 자, 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요가 불변인데요.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는 뭐를 나타내냐면요. 균형 상태에서 뭐가? 공급만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라고 16번에 보면 돼 있죠. 조건이. 그러니까는 무슨 상태냐면 이렇게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균형 상태에서 뭐는 불변인데 수요는 불변인데 뭐가? 공급, 여기 제목을 보시면 공급이 증가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불변인데 얘만 늘었다고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공급만. 그러면은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그럼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공급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거래량은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15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4번 지문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요. 아,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고 돼 있죠. 그럼 걔가 틀린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 증가라고 주는 거를 원인을 써버렸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것이고 거래량은 그렇죠 증가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5번하고 16번에서는 그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16번 같이 줄 수도 있어요. 16번 같이 줬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예, 그게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죠? 수요가 불변일 때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러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하겠죠. 그죠? 그 표현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16번에서는 1번 지문에 보면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죠. 예, 그러면 똑같은 거죠. 균형 상태에서 그죠? 공급이 불변인데 뭐가 감소했대요? 그럼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과 공급이 되겠죠. 역시 균형 상태에서 무슨 얘기냐면 얘도 100이었고요. 수요도 100이었는데 얘가 지금 90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 초과 공급이 되니까 임대료는 하락해야 될 것이고 거래량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4번 지문에 보시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라고 해놨죠. 근데 얘네는 이런 얘기죠. 수요도 뭐 하고요. 공급도 뭐를 해요. 그럼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을 때는요.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얘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있죠. 가격은 이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동폭의 크기가. 얘가 큰지 얘가 큰지에 대해서. 얘가 더 크죠. 예, 그 얘기는 얘도 원래 100이었는데 얘는 120으로 늘었고요. 얘도 원래 100이었는데 얘는 110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하고 공급을 비교하게 되면 수요가 더 많잖아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공급의 이동폭이 더 커서 얘가 더 많이 증가에 따르면 초과 공급이 돼서 가격은 하락하는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균형 가격 하면서 충분히 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도요. 지문상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정리를 조금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구별을 할 수 있으신가요? 그게? 거기에 보면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있죠. 이거 만약에 인터넷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자,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프 그려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항상 균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이어서 공급도 100, 수요도 100이었는데 얘가 얘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80으로 줄었는데 수요는 90으로 줄었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것이고 둘 다 감소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정의 이해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 보셔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 움직임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움직임이 다 같이 감소면 양은 다 감소해요. 그러면 초에게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여부는 이동폭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줄어든 애가 그쵸? 공급이 더 많이 줄었으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할 것이고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었으면 초과 공급이 돼서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이 조금 힘드시다 그러면 이론에 대해서 그 파트를 찾아서 한 번 더 그 파트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산에 대한 게 17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거기 보시면 시장 공급량이 있죠. 공급량은 몇 P라고 줬어요? 3P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시장 수요 함수 있죠? 수요 함수가 1200-P에서 얼마로 변했다 그러냐면요. 1500-P로, 1600-P로 변했다는 얘기죠. 근데 늘상 얘기하지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를 모르냐면 수요량하고 뭐를 몰라요. 공급량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을 알아야 돼요. 가격을 구해야지만 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균형 상태에서는 얘 구하면 둘이 서로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나란히 배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니까. 그러면 1200-P가 3P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부호 있죠. 예, 부호는 부호끼리 묶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의 부호가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의 뭐로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1200은 넘어가서 P 플러스 3P니까 얘가 몇 P가 되겠어요? 4P. 그러면은 우리가 P를 구하는 거니까 양쪽을 4로 나누란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 나오겠어요? 3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는 양의 변화도 균형 가격의 변화만 물어봤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300이었는데 얘가 1600-P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겠죠. 넘어가면 몇 피? 4피. 4피가 얼마예요? 1600. 그러면 뭐 계산은 다 나온 거죠. 그럼 피는 얼마? 4416이니까. 그러면 얼마 상승했겠어요? 100 상승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혹시 이 계산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예, 굳이 뭐 여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18번을 보시면요. 요것도 이제 이런 내용이죠. 아래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시점에서 T+1 시점으로 변화될 때 이렇게 물어봤죠. 예, 그러니까 T라는 게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현재는 이런데 다음 기회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1년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T 플러스 1이라고 그러면 T 마이너스 1 그러면 과거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 보면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거기 보면 공급량이 몇 P, 2P라고 해놨죠? 그죠? 그런데 수요 함수가 900-P에서 얼마로 바뀌었대요? 1500-P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별반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900-P가 몇 P라는 거예요? 2P니까. 이 P끼리 부호끼리 묶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넘어가면은 플러스니까 3P가 얼마? 900이죠. 그러면 P는 얼마겠어요? 예, 네, 3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구해졌잖아요. 300이라고. 그럼 900에서 300을 빼면은 600이 나오겠죠. 그러면 수요량이 600이라는 얘기는 공급량도 600이 나와야 돼요. 근데 2 곱하기 300이잖아요. P가 300이니까. 그러면 양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양은 60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수요 함수가 1500-P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대입하면 맞는 예, 같은 거죠. 그러면 1500-P가 몇 P가 되는 거예요? 2P가. 그러면 얘 더하면 몇 P겠어요? 3P죠. 그럼 3P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럼 P가 얼마겠어요? 500이죠. 양쪽을 3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라고 구해진 거예요? 500. 그러면 수요량이 얼마겠어요? 1000이죠. 1500에서 500 뺐으니까 그럼 2 곱하기 500 하면 그럼 1000이죠.
네, 그러면 양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0. 그러면 가격은 300에서 얼마? 500으로 200만큼 상승했고 양은 600에서 1000이니까 400만큼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쪽은요. 그 이런 배열로 또 나와주면은 고마운 거고. 예. 근데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가시면 요즘 또 패턴이요. 19번과 같은 패턴을 써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예, 이 표현들도 물어보고요. 요즘은 부호까지도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부호가 0이에요. 그런 수요도 0이고 공급도 0이에요. 부호는 똑같아요. 기울기는 수직선이에요.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똑같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를 뭐로 표시한다? 수직선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19번에 2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4번 지문을 가보시면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 수직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호로도 물어보고 기울기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기까지 표현을 물어보니까 그거를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탄력적이 있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까지도 출제하죠. 거기 지문에 보시면 3번 지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다라고 해놨죠. 근데 탄력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의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가 크겠죠. 그러면 그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또 똑같다고요. 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나 공급이나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그죠?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작은 것을 비탄력적.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5번 지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1번 지문을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이 된다 이렇게 해놨죠. 수요량이 고정이 되는 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양이 불변인 거는. 예, 그래서 1번을 틀리게 준 거죠. 예. 그래서 이 탄력성에 대한 것에서는 요즘은 이 부분의 변화까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활용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20번 문제 가시게 되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을 때 요거는 일단 수요나 공급이나 요거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가 수업할 때 요렇게 수직선인 것은 완전 비탄력적이고요.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요 수량 축에서 뻗어 올라갔으니까 뭐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해요. 양이. 자, 그런데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죠. 걔는 이렇게 기울기가 수평선이에요.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완전 탄력적일 때. 그러면 얘는 여기 가격 축에서 뻗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냐면 가격이 불변해요. 그러면 모는 변할 수 있어요. 양은 변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거기 지문에서도요. 4번하고 5번을 지문을 먼저 보시면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 놨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해야 돼요. 근데 양이 증가한다라고 두 개가 표시가 돼 있죠. 그럼 4번과 5번은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1번 지문을 가면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해요? 가격이 불변해요. 완판 가불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에서 혹시 이런 배열이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애는 양을 먼저 살펴보고 완전 탄력적인 애는 가격을 먼저 보라 이거죠. 거기가 움직임이 있으면 틀린 지문이니까. 그래서 2번 지문을 보시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늘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러면 거기 그 밑에 21번을 가보시게 되면 5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있죠.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변화하지 않지만 거래량은 늘어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 하나를 빼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로 묶음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는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수요하고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그거는 기억이 항상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대체재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에 보면은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탄력적. 그리고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탄력적이죠. 그거는 또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탄력적. 예?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이거는 반드시 숙지가 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57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해설상에 보게 되면 박스로 정리가 돼 있죠. 수요 탄력성의 크기의 결정요인, 공급 탄력성의 크기의 결정요인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언제든지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 예, 잠깐 또 쉬어야 돼요. 또 쉬는 타이밍.